10월에 날씨 좋은 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제 네 분의 좀비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그네 분의 여성분들을 초청해서 관련해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2시부터 시작을 해서 네 분의 여성께 발표를, 주제 발표를 들어보고 또 마지막에는 네분 간의 토론과 또 오늘 자리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이제 관객분들께서 이제 말씀해주시는 내용을 이제 듣고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그 부분을 또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전시에 노선되어 있는 아시아 좀비 연대기의 연구자로 참여해주신, 참여작가로 참여해주신 강보라 선생님의 발표부터 먼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강수다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되게 행사도 지금 많이 열리고 있고 하실 일도 굉장히 많으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시에 관심을 또 가져주시고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하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약간 스타트를 끊게 되었는데 우선은 아마 전시를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첫 번째 이제 입구 들어가시면 벽면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 이 연대기를 어떻게 저희가 조사를 했고 또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나중에 전시를 이미 보신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연대기가 탄생을 했구나.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조금 더 중심을 두려고 했었구나라는 좀더 약간 통합적인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부제를 관통하며 포괄하기라고 이렇게 야심차게 지어봤는데요. 결국에는 어떤 중요한 흐름을 중심을 저희가 관통을 하면서도 대략적으로 좀비 영상 문화 속에서의 어떤 좀비물, 좀비 컨텐츠를 저희가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담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라운드 테이블이 대부분 좀 딱딱한 분위기가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 플로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좀 참여하신다는 마음으로 아, 이거는 조금 내가 봤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뭐 그런 질문들도 다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다 같이 서로 좋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내용은 이렇게 한 다섯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곳에서 좀비를 이야기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이어서 뭐 이미 좀비 너무 유명해서 이거에 대해서 또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부터 좀 기원을 갖고 있고 이러한 의미들이 조금씩 이제 발전을 해왔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겠고요. 세 번째로는 영상 문화 속, 영상 문화라는 것도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겠죠. 그 안에 게임도 포함될 수 있고, 드라마도 포함될 수 있고, 영화도 포함될 수 있을 텐데, 이런 넓은 영상 문화 내에서 좀비라고 하는 캐릭터가 어떻게 좀 발전해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연대기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좀비물에 대한 연대기를 저희가 만드는 거에 있어서 또 어떤 새로운 해석이라는 의미 같은 것들을 좀더 부여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는 것으로 전체 발표 내용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뭐 10년 전에도 좀비는 늘 있었고 또뭐 몇십 년 전에도 좀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저희가 좀비를 살펴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문화 인류학자 중에 한 명인 카즈히코 후마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본인의 저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괴가 원래 거주지로 삼고 있는 것은 그냥 외부에 있는 어떤 곳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 그 내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아, 그래, 맞지? 이런 이야기들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이라는 여러 가지 괴물의 어떤 형상들, 그리고 그것의 속성들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외계에서부터 발현이 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아니면 불안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발현이 되어서 우리 곁에 설화로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야기로 계속 남아있다든지 여러 가지 형상들로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괴물이나 아니면 요괴와 관련된 서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고 질병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죽음이라든지 인간의 힘으로는 이렇게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한 요즘 시대에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누구나 죽는다는 그런 보편적인 사실, 그리고 누구나 아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뭐랄까요, 보편적인 사실을 저희가 저희 힘으로도, 그러니까 어떤 기술의 힘으로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불안함, 그리고 근본적인 어떤 우리의 취약성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괴물 캐릭터들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그 괴물 캐릭터들을 현실에서 좀 직시함으로써 불안감을 때로는 이겨내기도 하고 때로는 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들도 동시에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저희 연댕이랑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이미지 같기도 합니다. 아마 애니메이션 코코 를 보신 분들은 좀 더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거 보시면 거기 보면 죽음의 날이라고 멕시코에서는 죽음을 한국에서는 항상 좀 뭐랄까요, 좀 불경시하거나 금기시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무덤을 좀 멀리 둔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이 죽음들을 산 가까운데 산 안에다가 두려고하는 문화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유래들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유럽의 중세 말에 유행했었던 이제 죽음의 무도 혹은 죽음의 춤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중세 말에 많은 벽의 그 벽화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인간에게 혹은 죽음의 사도가,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저승사자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죽음의 사도가 죽음의 춤을 같이 추기를 인간에게 권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벽화인데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당시에 흑사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던 중세 말 시기에 이런 종류의 그림들이 벽에 많이 그려져 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저희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누구든지 부자든 아니면 빈자든 누구든지 죽음에 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평하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니 현재를 좀 더 감사하고 현재를 좀 더 즐겨라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의미들을 포텐탄치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계속 상기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 그리고 또 서사 속의 괴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끝없이 현실 속에서 이제 출몰을 하면서 기존의 지식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굉장히 단단한 그런 사회적인 제도에 균열을 끊임없이 일으키면서 어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의한 부분들을 좀 고발하는 그런 의미들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괴물 서사는 인간 중심주의니까 인간이 항상 모든 세계관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간 중심주의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게끔 만들고 또 인간의 바깥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포스트 휴머니즘과도 또 조우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요괴 그리고 아시아의 괴물도 아마 지금 떠올리시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시아 요괴 하면은 뭐가 좀 떠오르세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뭐 일본이나 강시.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천여귀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우락부락하게 생긴 걸로 알려진 뭐 요니, 일본의 요니라든지 그러니까 한국의 좀 도깨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요니의 형상들이기도 많고 한국의 도깨비는 조금 더 불과 같은 형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뿔이라고 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그런 식의 이제 도깨비도 한국에도 존재하고 저승사자라든지 네, 뭐 네 다리 네 나라 네, 설화에 등장하는 그런 괴물의 형태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근본적으로는 인간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그럼 인간이 아닌 것,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비인간이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그럼 인간의 것은 무엇이고 인간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그 경계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인간이라면 응당 이러해야겠구나. 그런데 이것은 이렇지 않으니 이것은 인간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구별지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천착을 해왔는데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어떤 목적에 다다를 수 있었냐면 현생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현생에서 무엇을 도달하면 좋을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아니면 누군가에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런 지금의 삶에 있어서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고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항상 중심에 둔 사고로부터 이것에 대한 성찰들을 조금 더 일으켰다는 점에서 아시아의 요괴, 아시아의 괴물들도 늘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시아에서는 인간과 그다음에 유사인간, 그러니까 인간, 그러니까 늑대인간과 같은 약간 좀 유사한 인간 그리고 또는 비인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상상들을 통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뒤집었고 그 여기서 얘기하는 아시아에서의 비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잘 말씀해 주셨듯이 강시처럼 조금 사후의 존재, 그러니까 이게 죽음 이후의 존재, 아니면 영적인 존재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구미호도 그런 거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저승사자라든지 아니면 구렁이라든지 등등도 설화에 나오는 구렁이요. 네,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비라고 하는 것은 동양적인 캐릭터의 원형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서구의 문화에 저희가 좀 더 발을 딛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양을 방문하고 지금 가장 대중적인 괴물 캐릭터, 가장 대중적인 비인간 캐릭터라고 한다면 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영상 문화 내에서의 어떤 담당한 하나의 장르이자, 그리고 대표적인 캐릭터이자, 그리고 이 좀비 자체가 하나의 세계관들을, 그러니까 뭐 나중에 아포칼립스에 대해서도 이런 묵시론적인 세계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하나의 좀비가 등장하게 되면 아 좀비물의 세계관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 요소로도 많이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포스터 보시면은 좀 보신 영화들이 좀 있으시죠, 그렇죠? 많으시죠? 보면은 조금 더 최신으로 갈수록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지금 우리 학교는 올해 초에 릴리즈가 됐었던 지금 우리 학교는 어떤 킹덤 부산행, 뭐 그다음에 워킹 데드 같은 시리즈, 그리고 게임으로도 바이오하자드라고 하는 게임으로도 계속 유명했었던 레전드 이블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이런 좀비물들이 있는데요. 이 20세기를 20세기부터 이제 21세기에 이제 이르기까지 이런 좀비물의 표현적인 그리고 또 서사적인 변주들을 이제 계속 거듭하면서 좀비는 거의 100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이런 영상 문화 내에서의 하나의 공고한 그 문화적인 원형으로서 계속 그 힘을 더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비 형상은 굉장히 과거의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것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 세계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좀비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저희가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라든지 아니면 인종이라든지 젠더라든지 아니면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관통을 하면서 현실, 그때그때마다의 현실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표상이라든지 아니면 영화 산업적인 어떤 기획과 맞물리면서 계속 그 진화를 거듭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을 여기다 부여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에게 중요한 건 2020년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좀비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라고 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뭐 지금 아직도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팬데믹 아직 코로나 팬데믹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위기가 계속 찾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후위기, 뭐 정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산불, 아니면은 뭐 지진, 그 다음에 해일, 그 다음에 폭우와 같은 부분들, 이런 사회적, 그리고 자연적인 갈등, 그리고 재난, 사고를 저희가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비물을 계속 바라보려고 하는 부분들을 결코 완전히 유리된 상태에서 보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비물을 보면서 현실을 굉장히 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게 만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좀비물은 굉장히 오락거릴 수도 있어요. 아 그냥 참 재밌다. 그리고 좀비를 귀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마 전시 마지막 보시면서 여러 관람객분들이 이제 그려주신, 그리고 뭐 어린이가 그리는 그런 좀비의 그림들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좀비를 항상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귀엽거나 아니면 내 곁에 두고 싶거나 아니면 당신도 좀비가 될 수 있다, 이런 문구들을 관람객분들이 적어주신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냥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도 좀비물에 등장하고 있는 그 현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굉장히 현실 반영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비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예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미술관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그리고 개개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을 미술관 안으로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또 끌어들이는 그런 발의자로서의 역할들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좀비 연대기 내에서는 아시아와 서구를 가로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화와 그리고 다른 장르,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라든지 웹툰이라든지 다른 장르들도 오가고, 그 다음에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이 시공간을 계속 넘나들고 있습니다. 서구 전통에서 시작된 그런 형상이긴 하지만 아시아 좀비물로서 시공간을 확장하는 가운데 좀비라고 하는 어떤 상상의 존재가 내포하는 서양 문화적인 의미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했고, 그리고 아시아의 좀비상과 그 다음에 서구의 좀비상이 만약에 다르거나 혹은 겹쳐지거나 비슷하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단절이 일어나고 어디에서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동시대적인 관점에서 잘 살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비 정의와 유래는 그냥 이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서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이제 중남미 지역의 IT와 같은 그런 두 가지 대륙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중남미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도 다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두고 다른 곳으로 이주한 그런 디아스포라 문화를 통해서 이 좀비라고 하는 원형이 계속 전승이 된다는 점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부두교, 네,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부두교 전통에서 좀비라고 하는 것은 그 부두교의 사제인 보커라고 하는 사제가 있는데 그 보커라고 하는 사제의 영혼이 사로잡힌 존재를 대략적으로는 저희가 좀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뭐 노예제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들을 좀 뭔가 뭐 그런 자유로움들을 좀 가두어뒀던 제재라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좀 어떤 곳에 가두거나 아니면 벌을 주거나 하는 형벌이라든지와 관련한 좀 상징적 존재라고 저희가 읽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하버드대 민속신문학자였던 그 웨이드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은 1985년에 지금 이 뱀과 무지개라고 하는 왼쪽에 그 그림에서 보고 계시는 이 뱀과 무지개라고 하는 저작을 통해서 실제 좀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제 본인도 이제 식물학자이기도 하고 또 인류학적인 그런 트레이닝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아 좀비화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알아내려고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 뱀과 무지개를 바탕으로 한 내용을 영화화한 결과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따르면 데이비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두교의 사제인 보커가 약물을 이용해서 살아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죽은 시체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이 약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사 상태, 여기 아래 보시면 좀비 파우더라고 나오는데요. 이 좀비 파우더가 그 도거의 독성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테트로토톡신을 이제 활용을 해서 상처가 난 부위에 이 독소를 붓게 되면은 이제 실제 사람이 어떤 일종의 가사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사 상태에 이른 사람들을 본인의 사제가 본인의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한다. 그래서 뭐 가서 뭐뭐를 해라, 이걸 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게 되면 실제 그 사람이 본인의 자의식을 잃어버리고 그 사제가 계속 이제 명령하는 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IT에서는 실제 부당한 어떤 농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노동에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가사 상태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노예로 많이 활용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뱀과 무지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폭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85년 이전에도 당연히 부두교에서의 좀비의 전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 이미 영화화도 됐었고 여러 가지로 알려지긴 했었지만 이거를 조금 더 과학적인 방식에서 그 방식을 통해서 좀 접근을 한다는 점에서 좀 차별화가 됐었던 그런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좀비는 원래 스펠링은 GOMBIE라고 쓰긴 하지만 맨 마지막에 E를 좀 생략하고 그냥 좀비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콩고의 그 어원을 두고 있을 때는 은잠비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이 은은 앞에서 빠지고 그 다음에 잠비가 좀비로 이제 변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어원적으로만 보자면 살아있는 시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좀 다시 한번 나눠봤는데,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아까 사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영역이라든지 그리고 그 힘으로 되살아난 의식 없는 인간을 지칭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꼭 부두교적인 전통이 아니더라도 아까 뭐 가사 상태의 그런 사람을 비유하는 것처럼 의지가 없고 아니면 기계적인 느낌의 어떤 무기력한 사람들도 저희가 그냥 좀비로 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두 번째 뜻은 현대에서도 많이 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스마트폰 한창 막 이제 등장하고 사람들이 계속 스마트폰만 본다고 해서 스몽비, 그러니까 스마트폰 플러스 좀비 이렇게 합쳐서 저희가 이제 뭐 스몽비라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도 두 번째 뜻이랑 또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좀비를 하다, 좀비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 보면, 언데드라는 그냥 좀 이렇게 번역되지 않은, 그냥 그 자체로 저희가 이제 언급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언데드는 크게 이제 죽었으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의 형체를 가진 존재를 좀 약간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미라라든지, 아니면 뱀파이어라든지, 아니면 좀비라든지 하는 죽어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의 형체들을 다 우리가 언데드라고 지칭을 한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 뱀파이어가 1897년에 드라큘라로 많이들 아시고 있는 이 드라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언급이 되면서 이 언데드를 조금씩 이제 변형하거나 그 특성들을 조금씩 바꾸고 경험들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화 속의 좀비 영어의 등장은 정확하게 여기에서부터 딱 시작됐다 이렇게 찔러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좀비라는 이름을 타이틀, 영화 제목에다가 둔 것은 화이트 좀비라고 하는 1932년에 영화가 최초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화이트 좀비 내에서는 이런 부두교의 사제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조종을 당하는, 그래서 노예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무의식의 존재가 잠깐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아류작도 많이 나오고 후속작도 많이 나오지만 사람들한테 그렇게 크게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언데드처럼 뱀파이어도 있고 그 다음에 미라도 있고 여러 가지 언데드가 좀비와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여러 다른 캐릭터들이 조금 더 많이 인기를 얻다가 68년도에 이제 조지 로메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비 영화의 아버지 격으로도 저희가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감독의 시체 3부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좀비가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에 조금 더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고 저희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968년에 이 좀비 그 시체 3부작, 조지 로메로의 시체 3부작의 첫 번째 작품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시체들 밤이 1968년에 개봉이 되었고요. 여기서는 좀비이긴 하지만 그래도 구울이라고 하는 이슬람 문화권의 좀비랑 굉장히 비슷한 원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육을 탐하고 인육을 탐하는 그가 약간 드라큘라와 같은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형을 차용해서 68년도에는 구울이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78년도 10년 이후에 이 조지 로메로의 두 번째 작품이 시체들의 새벽에는 오히려 구울 대신에 이제 좀비라고 아예 이름을 붙여놓음으로써 좀비 영화가 조금 더 대중화되는, 이 영화가 이제 또 다 굉장히 흥행을 하기 때문에 더 거기에서도 영향이 있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명상 문화 속에서 좀비 캐릭터가 조금씩 이제 발전을 하게 됐는데요. 크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언데드를 우리가 끊임없이 영상 문화 속에서 아니면 다른 서사 속에서 활용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일단 생사의 관념,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죽어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 예컨대 어떤 코마 상태에 처해있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죽어있다고 봐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굉장히 좀 어려운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그런 생사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언데드 캐릭터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현실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들을 조금 더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데드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캐릭터들, 지금 뭐 프랑켄슈타인의 괴물도 있고, 그다음에 뱀파이어도 있고, 세 번째는 좀 이렇게 뭐 손 모으고 있지만 미라입니다. 미라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방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현실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좀비 캐릭터 그리고 언데드 캐릭터들이 계속 활용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뭐 공포를 자아내기 위한 그런 요소들도 있긴 하지만 그거를 좀 그 공포감을 느끼는 부분들을 좀 더 설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이론입니다. 아마 로봇 공학, 그러니까 로봇과 관련된 그런 디자인 아니면 로봇 공학에 대해서 활용되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또 불쾌한 골짜기 이론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연구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로봇을 저희가 디자인할 때, 외부를 디자인할 때 로봇이 점점 더 사람의 모습과 흡사해질수록 좀 더 닮아갈수록 인간이 로봇에 대해서 느끼는 호감도가 조금씩 높아지는데 무한정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높아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조금씩 비슷해지는데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거보다도 사람이랑 더 약간 좀 비슷한
지경에 이르면 예컨대 움직이지 않거나 시체처럼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 죽은 것으로 우리가 보이는데 움직이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불쾌한 감정적인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불쾌한 골짜기 이론, 그러니까 결국 골짜기처럼 이렇게 굉장히 반등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지점들이 있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아 쾌보다는 좀 불쾌에 가까운 그런 감정들을 많이 겪게 된다고 해서 이 로봇 공학자였던 모리 마사히로라고 하는 이 교수가 처음에 주창했었던 로봇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변화와 관련해서 이 불쾌한 골짜기 이론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좀비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 시체보다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시체인 것 같은데 움직이니까 조금 더 무서운 감정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뭐 공포를 자아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죽음 현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하면서 계속 좀비 캐릭터로 활용이 되어 왔었는데 그래서 뭐 화이트 좀비 이후에 나는 좀비와 함께 걸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시체들을 밤에서부터 시체들을 날까지 이렇게 조지 로메로의 3부작에 이르면서 단순하게 부두교 사제에 의해서 의식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그런 부두교적인 좀비에서 좀 인간을 뭔가 파괴하려고 하는 의지 아니면 그런 목적을 가진 좀비로 조금 변화하게 되는 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로메로, 조지 로메로 감독이 시체 3부작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좀비의 어떤 특성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좀비하면 이것들을 떠오르는 특성들이 이때쯤 85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어기적거리면서 다니는 움직임, 그러니까 사람이랑 비슷하게 다니진 않죠. 직립보행을 하긴 하지만 조금 뭔가 어긋나 있는 것 같고 좀 다른 부분들, 그 다음에 거의 불멸에 가까운 존재, 그러니까 대부분 뭐 영화마다 설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조금 과격하지만 이제 뇌를 쪼개야지만 이제 죽는 좀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는 사지가 아직 움직이는 경우들도 생기고 그러나 거의 이제 불멸에 가까운 존재, 그리고 인육을 탐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부분들, 그러면서 사육을 감행한다, 그리고 감염이나 전파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좀비에게 물리면 흡혈계에 물리는 거랑 비슷하게 감염이 돼서 본인도 이제 좀비가 된다든지 하는 방식, 그리고 집단적으로 좀 증식을 한다. 그래서 좀비가 진짜 한두 명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감염이 되면 저희 뭐 코로나나 아니면 다른 팬데믹과 마찬가지로 정말 전방위적으로 퍼지게 된다는 부분, 그리고 쉽게 이 사람들을 퇴치하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때 조지 로메로의 3부작, 시체 3부작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완결된 그 좀비의 특성들이 오늘날까지도 조금 조금씩 변주를 더해가면서도 지금 변화, 기본적으로 이 틀을 잡고 가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비물에 등장한 좀비 유형을 한 5가지로 지금 조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설명드렸던 너무 주술적인 좀비, 그 다음에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오늘날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생물학적인 좀비,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거는 약간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뭐 방사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화학적인 그런 요소에 의해서 발현이 되는 화학적인 좀비, 네 번째로는 약간 사이보그랑 좀 비슷하게 좀 기계적인 부분과의 결합을 통한 그런 좀비, 그 다음에 이건 가장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어떤 다른 생물체의 잔해가 다시 한번 이제 재조합되고 재구성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종류의 이제 좀비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까 조지 로메로의 시체 3부작 이후의 발전 양상도 굉장히 이제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좀 저희가 대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2002년도에 개봉이 됐었던 28일 후라고 하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작품 자체도 굉장히 흥행을 했었고 또 이제 훌륭한 좀비 영화로 기록이 되긴 하지만 신체적인 그러니까 좀비 캐릭터로서의 어떤 굉장히 두드러지는 그런 변화 양상 중에 하나는 빠르게 뛴다는 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좀 약간 어기적거리면서 조금 더 이렇게 느린 형태의, 그래서 사람이 만약 도망치면 도망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숨으면 이걸 사람을 찾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였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굉장히 신체적인 능력들이 좀 돋보이게 되는, 그래서 나에게 뭔가 때로 좀비 때가 이제 몰려온다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2000년대 이후로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건 좀 이미지가 너무 작아서 뭔가 싶으시겠지만 이게 월드워 G에 나오는 사람들이 뭔가 벽 막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 개미 때처럼 타고 올라가는 장면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우월한 신체 능력을 갖거나 아니면
네, 원바디스는 굉장히 예외적인 작품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잘생긴 좀비, 그리고 사랑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좀비의 상대가 나오면서 좀 감정을 가진 존재로서의 좀비도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이제 더 후반으로 이제 저희가 좀 더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좀비딸처럼 굉장히 성공한 웹툰으로서 나중에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된 경우나 아니면 지금 우리 학편을 보시면 학습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자의식을 갖거나 훨씬 더 이제 진화된 형태의 이런 좀비들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발전 양상들이 지나가고 있고요. 전시에서 보시는 이 연대기를 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살펴보면은 일단 자료 수집 대상은 크게는 좀비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화 그리고 드라마에 조금 더 주안점을 많이 뒀고, 그 외에도 비디오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만화 웹툰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 시기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화이트 좀비, 그러니까 좀비라고 하는 것들이 제목에 들어간 최초의 영화로 간주되는 1942년부터 그리고 올해까지의 시기들을 다 아우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작품뿐만 아니라 당연히 서구권의 작품, 그리고 국가별, 제작 국가별, 그리고 장르별, 그리고 세계관이 조금씩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좀비 특성들이 어떻게 다른지와 같은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도 각각의 작품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좀비물의 발전, 출현, 좀비물의 출현, 그리고 변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역사적인 맥락도 맨 위에 보시면 이제 아시아, 그러니까 한국사적인 부분, 그러니까 좀비물과 관련이 있는 한국의 역사적인 사건, 그 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 연대기 맨 아래 보시면 이제 세계사적으로 좀비물의 출현과 관련이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같이 이제 나열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시면서 아 그게 서로 이렇게 좀 영향을 줬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뭐 이건 연대기 자체는 저희가 표현하지 않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이 자료를 좀 분석해보면 양적인 경향성과 그리고 질적인 경향성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2000년대 이후의 이야기들로만 조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푸른색, 그리고 주황색이 이제 드라마, 그리고 회색이 이제 게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0년까지 이제 좀비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는 조금 약간 주춤하지만 2010년부터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영화와 게임은 계속 이제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2007년, 2008년에 굉장히 많이 제작이 되다가 다시 2012년, 2013년에 다시 많이 됐고 2016년, 2017년에 영화와 게임은 계속 꾸준히 되는데 이런 이유들도 영화가 굉장히 성공하게 한 것 관련되어서 이제 게임들도 또 이제 시리즈를 많이 나오게 시작하면서 좀 동반적인 이런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별로도 좀비물 제작 편수를 이제 2000년대 이후로만 죄송합니다. 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영화로 보면 한국이랑 미국이 굉장히 이제 많은 편수, 21편씩을 제작을 했는데, 한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근데 보면 미국은 다국적,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라든지 뭐 다른 국가들이랑도 다국적으로 제작했던 편수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좀 미국 단독으로만 제작했던 편수만 집계를 한 것이어서, 거기서는 좀 누락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드라마도 한국이랑 미국이랑 비슷하게 많이 있고, 게임은 좀 일본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훨씬 더 많이 좀비를 활용해서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도 하나 첫 번째 그 출시한 게임이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2편, 3편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시리즈가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한 번의 대박 작품이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리즈들을 또 동반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읽어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자료를 좀 약간 질적인 상황에서 좀 살펴보니까 제가 이 좀비의 배경에서부터 좀비의 신체적 특성까지 한 6가지 카테고리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크게는 주술적인 의식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좀비가 초반에 조금 더 주류를 이루었다며, 지금 2000년대 이후부터는 좀 더 바이러스 아니면 약물 등의 과학적인 원인을 통해서 감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좀비들이 좀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비의 과정도 어떤 주술적인 의식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방식뿐만 아니라 이 2000년대 이후에는 좀 더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꼭 죽어있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되게 애매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경향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비가 갖고 있는 목적, 그러니까 좀비들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갖고 있는 목적들도 초반에는 조금 더 그냥 사육 그 자체, 그러니까 인육을 탐하고 그 인육을 먹으면서 본인이 이제 계속 생존해 나가는 그런 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했다면, 나중에 좀 후반으로 갈수록 꼭 사람의 몸을 탐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피를 갈구하는 부분들보다는 아 이거는 목적이 뭐지? 인류 문명을 정말 파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가? 라고 의심하게 되는 방식으로 좀 더 서사들이 좀 더 발전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적인 배경도 이건 뭐 사회가 변화하면서도 당연하게 좀 뒤따라오는 부분이 되긴 하겠지만 초창기에는 좀 농장이라든지 상당히 농경사회를 좀 더 많이 배경으로 하면서 좀비를 일종의 노예로서 많이 활용하다가 이제 80년대 이후 들어서는 좀 더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특히 이제 조지 로메로의 작품 내에서는 쇼핑몰이 인간이 좀비의 공격으로부터 조금 스스로로 피신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비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또 이런 좀비물 안에 많이 담기고 있습니다. 좀비의 정체성 또한 조금 약간 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노예와 같은 약간 좀 억압된 존재,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더 피지배적인 그런 특성들이 좀 많이 나타났다면 중간에 좀 어떤 특정한 소수자 집단 등이 좀비화되는 경향들도 많이 나타났고 최근에 와서는 뭐라고 이 집단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하기 그냥 어려운 불특정 다수를 좀 좀비의 정체성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도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비의 신체적 특징은 아까도 잠깐 28일부와 같은 영화에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초반 그 이전에는 굉장히 좀 움직이 느리고 인지 능력들도 사람 보통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빠르고 빠르고 그다음에 인지 능력이라든지 감정들도 많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 근데 물론 최근에 와서 뭐 한국의 기묘한 가족 같은 그런 영화에서 좀비 영화에서 보는 것은 꼭 막 모든 좀비들이 최근에 와서 다 빠르고 다 인지적으로 다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만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변칙적으로 활용을 하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는 좀비물들도 있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전시관에서 보실 수 있는 이 연대기 표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아시아 좀비만이 갖고 있는 특성 뭐라고 이제 딱 잡아서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 작품들을 보시면 부산행과 같이 누구나 봤었던 정말 천만 이상의 영화 굉장히 흥행작도 있지만 이런 영화도 있어서 우리 이것도 뭐지? 아시아 영화 되게 특이한 게 많네? 이렇게 보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흥행이 성공하지 않았던 작품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서구의 좀비물과는 조금 약간 차별화된 그래서 조금 비주류적인 감성을 많이 갖고 있는 좀 소위 말하는 이제 B급 감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작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결말을 짓기 위해서 혹은 중간에 어떤 난관들을 해치기 위해서 갑자기 뜬금없는 어떤 설정들이 나오게 되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좀 개연성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스토리 흐름들이 조금 흐트러진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우연적인 해결들이 자꾸 등장하는 영화들도 좀 다소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좀비물이라는 것이 공포 플러스 유머 아니면 로맨스 플러스 공포 아니면 액션 이런 식으로 장르 간의 혼합을 하는 데서도 굉장히 유연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포칼립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약간 극한적인 설정을 기본적으로 지금 차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시아의 좀비 영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좀 비슷한 부분이죠. 그만큼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의 많은 문화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극한적인 상황들을 일종의 기본값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뭐 이런 추정들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시적으로 현실에 대한 인식들이 좀 그러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건부로 우리는 지금 생존하고 있거나 조건부의 어떤 일상들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아시아 내부의 조금 관객들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보면 이 아시아 좀비물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겪게 되는 갈등, 아니면 난관, 아니면 풀기 어려운 이 문제 자체가 풀기 위해서 존재한다기 보다는, 그냥 삶의 어떤 본질적인 속성이 어떻게 보면 그 난관의 연속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난관을 통해서 매번 퀘스트를 계속 깨는 것처럼 일종의 게임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이 미션이나 이 퀘스트를 깨고 나면 다음 스테이지로 우리가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이제 이 좀비물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비물이 과연 이제 어디로 향하는가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는 서사적인 의의 그리고 산업적인 의의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초반부에서도 계속 인간의 마음 내부에 이제 괴물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가 낳은 여러 가지 재난, 사건, 사고 그런 것들을 지금 뭐 매 순간, 매일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 지금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환기하고 좀 비판적인 의식을 갖게끔 만드는데 이 좀비물이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인간과 비인간을 끊임없이 자꾸 구별하려고는 하지만 그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했었던, 과거에는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속성까지도 오히려 어느 정도는 품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간성, 그 다음의 인간성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어떻게 보면 이 좀비물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다. 산업적으로는 훨씬 더 큰 의미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영상 기획적인 의미에서나 아니면 캐릭터의 원형으로서 이 좀비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뭐 마블 유니버스를 늘 얘기하듯이 굉장히 계속 변주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로서 산업적인 영향은 앞으로 더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뭐 아프리카나 그다음에 뭐 IT, 중남미 IT에서 출발이 되었었던 그런 좀비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캐릭터가 미국적인 상상력을 경유를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로 계속 넘어와서 여기서 지금 킹덤이나 아니면 우리 지금 우리 학교는 아니면 좀비 딸과 같은 그런 여러 다양한 영상 문화 콘텐츠로 탄생을 하면서 이 문화와 문화가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들이 조응하고 그리고 조금 더 약간 다성성들을 품을 수 있는 존재로 진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K좀비라고 우리가 칭하든 아니면 칭하지 않든 어떻게 보면 이 한국이 갖고 있는 특수한 지정학적인 그리고 지역 문화적인 맥락과 그 다음에 이제는 너무나 글로벌한 맥락에서 굉장히 대중화된 좀비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서 디지털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뭐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OTT를 통해서 이제는 뭐 저희 앞방에서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화 콘텐츠들 아니면 원형들을 늘 실시간으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교차점 사이에서 탄생한 것으로서 좀비물이 갖고 있는 상업적인 의의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제 발표 조금 약간 시간이 오버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하고 나중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나중에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